This time, Homeboy and goes to Vietnam Da Nang. And Boyan. Now, let's start traveling. Oh, so pretty. 자, 저희는 제주항공을 타고 베트남 다낭으로 갑니다. 자, 다낭공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공항 안으로 들어가죠. 자,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집을 찾고요. 그리고 공항 밖으로 나가죠. 밖에는 뭐 기다리신 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도착했으니까 네, 인터넷 하기 위해서 심카드를 사고요. 왼쪽 편에 보이는 게 환전소예요. 택시를 타고요. 한 3,000원 정도 됐나요? 네, 공항이랑 가까운 민또한 갤럭시 호텔이라는 데를 가지요. 늦은 시간에 도착을 했어요. 네, 가장 낮은 등급의 방을 예약을 했었는데 방이 없다고 미안하다며 저희에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죠. 마사지 쿠폰도 주고요.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 미안하죠, 당연히. 네, 저희는 작은 방 갖고 싶은데 큰 방을 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네, 방은. 저렇게 조그맣게 미니바도 있고 불도 있고요. 싱글 침대가 이렇게 두 개 있지요. 뭐 이 정도? 콘텐츠 뭐 밖에는 보이겠지만 밤이라. 다음날 아침 돼서 창밖에 좀 잠깐 좀 봤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 층에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한번 구경하러 가봐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네, 수영장이 생각보다 좀 작고 수영하면서 밖을 못 봐요. 아이,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다낭의 아침 풍경을 좀 감상을 하다가 그리고 네, 뭐 계단이 있길래 또 한 층 더 올라왔던 여기가 루프탑바래요. 저녁에 뭐 술 팔고 이러나 봐요. 그래서 여기도 구경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조식을 먹으러 오지요. 꽤 넓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도대체 무슨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봐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렇게 소세지, 베이컨도 보이고 햄 종류도 6종류 보이죠. 치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샐러드 드레싱 4개 보이고요. 대충 보니까 뭐 상추, 깻잎, 뭐 토마토, 오이, 좀 콩인가? 네, 그 다음에 좀 여러 야채 있고요. 쌀국수도 직접 만들어주고, 과일도 보이고, 네, 이렇게 여러 개의 디저트도 보이죠. 잼도 보이고, 그리고, 이건 버터, 식빵, 바게트, 그 다음에 좋은 거야, 크루아상. 요 정도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둘러서, 네, 접시에 담아서, 네, 요게 바로 제 첫 번째 식사입니다. 뭐, 조식 뷔페니까, 네, 뷔페만 다섯 접시 먹어야죠.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접시죠. 자, 그럼 밥을 다 먹고 바깥에 얼마나 더운가 한번 체크업으로 밖에를 나와요. 네, 나와서 나온 김에 오토바이도 얘기해서 렌트를 좀 하고요. 네, 오토바이 얘기하면 이제 오토바이 업자가 오토바이 끌고 오죠. 네, 기다리는 동안에 건물도 이렇게 좀 구경도 좀 하고요. 별 4개짜리 호텔이에요. 자, 이제 준비하려고 네, 방에 와서 옷 입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죠. 자, 우리 돌아다녀 보자 해서 첫 번째로 간 데가 바로 여기에요. 린웅 파고다라는 데인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저 계단을 네,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죠. 저기는 네, 꽤 규모가 있고요. 네,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유명한 게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여성 불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크게 저기 저분이 바라보는 데가 바로 바닷가죠. 이거는. 구경하고 꽃곤이라는 데 꽃시장으로 옵니다. 앞에 CHO가 시장이라는 뜻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왔기 때문에 아무데나 주차하면 안 되고 저기 앞에 있는 아저씨한테 오토바이 주면은 제가 2,000동 정도 받고 주차를 해주죠. 티켓 주고요. 나중에 찾아갈 때. 그리고 이렇게 뭐 안에는 뭐 그닥 그렇게 특별하게 볼 거 없는 거를 구경을 한 뒤에 아 그럼 뭐 이거밖에 없나 하던 찰나에 네, 바로 길 건너편에 네, 픽시 큰 마트가 있더라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저기 가보자. 태국에도 빅시가 있죠. 그래서 저기를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더우니까 하일랜드 커피 네, 가서 카페에서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는 2층이거든요. 올라가요. 올라가자마자 반미가 네, 하나에 750원 팔고요. 그러고 이제 가방을 메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네, 저기 앞에 분이 가방은 안 된다고 옆에다 맡기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마트를 옵니다. 네. 동남아에서 마트를 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네, 과일들 때문이죠. 과일들 가격도 싸고 맛있고 쟁여놓고 호텔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1200원밖에 안 해요. 빵도 이래저래 종류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너무 맛있다 정도 아니더라도 가격은 한 200원에서 한 4-500원 정도 개당. 뭐 이 정도 뭐 훌륭하죠. 그죠? 그래서 빵도 경하고 여기 스프링월드요.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 반찬인지 그런 것도 보이고 여기 김치하고 깍두기도 보이고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해산물 건너와서 뭐 조개, 게 이런 것도 보죠. 호텔에 주방이 있으면 좀 사먹으면 참 좋긴 한데 요거는 개구리고요. 그리고 다낭에서만 볼 수 있다는 라루 맥주까지 코코넛도 한 900원 정도 하고 유명한 G7 커피도 보이죠. 그리고 하오하오 저게 좀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말고도 맛있는 라면이 꽤 많은데 저거 방금 보신 거는 소스죠. 매운 소스. 다시 이제 호텔로 이렇게 와요. 호텔로 와서 잠깐 쉬고 하늘 구경이나 좀 하다가 오토바이 타느라고 다리 많이 아프니까 마사지를 받으러 오죠. 이쁜이 마사지 받으면 내가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 자, 그래서 마사지 하시는 분이 들어오죠. 하기 전에 이렇게 차하고 저 깨과자인데 깨과자도 좀 주고요. 맛있어? 행복해? 뭐? 좋아? 자, 이렇게 마사지를 받습니다. 제가 좀 재밌기도 하고요. 마사지가 전 그냥 좀 별로였어요. 원래 체질적으로 마사지를 안 좋아해서. 마사지를 받고 이렇게 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저녁을 먹으러 반세오로 베트남 전체 제일 유명한 저기 바둥이라고 써있는데 베트남 발음으로는 바융 이렇게 발음해야지 알아들어요. 정말 유명한 집인데 여기를 가죠. 안에 들어가서 왼쪽 편을 보면은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죠. 저것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가격표를 잠깐 확인한 뒤에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까지 쭉 들어왔어요. 뒤에도 사람이 꽉 찼죠. 대부분 다 베트남 현지인들이었고요. 자, 요게 바로 반세오입니다. 계란에다가 뭐 새우, 뭐 숙주나물 넣고 베트남식 불고기 같아요. 그 다음에 파파야 샐러드 그리고 요거 가른 고기 꼬치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요 소스 아주 맛있는 소스에다가 찍어서 먹는 거죠. 저 왼쪽 편에 하얀 거는 라이스 페이퍼고 그다음에 저 상춘지 뭐 허브 같은 것들 저런 거 다 싸서 먹죠. 배부르게 먹고 한리버 우리나라 한강이랑 이름이 똑같거든요. 저기에 유명한 용다리를 넣고 이 용다리는 저녁 8시인가 9시인가에 여기 다리 도로를 다 통제하고 다리 양끝이 용 머리처럼 생겼거든요. 거기에서 불쇼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도 나름 다낭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 보고 이제 방에 와서 이렇게 우리 이쁜이가 술을 좋아해서 술꾼이거든요. 저는 술을 잘 안 먹고 술 먹고 다음날 미케비치 근처에 퀸스핑거 호텔이라는 데를 가요. 여기는 가격도 싼데 좋은 게 이렇게 루프탑 인피니트 풀이 있어요. 그냥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옥상에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다낭 시내를 바라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비치도 한번 가보자 해서 비치를 갔는데 가자마자 저 앞쪽에 저 구름 몰려오는 거 보세요. 진짜 무서웠어요. 영화에서 보는 장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비 좀 피하다가 우리 어디 갈까 하다 보니까 다낭 북쪽에 하이방꾸안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오토바이 타고 한번 가보자 해서 1시간 정도 걸려서 갔는데 가는 길에 저렇게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이방꾸안이라는 데거든요. 예전에 무슨 옛날에 뭐라더라. 아무튼 갔더니 총알 자국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관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저렇게 결혼식 사진 촬영도 많이 하지만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데 여기에서 저 북쪽에 후에 쪽을 바라보는 전망이 끝내줘요. 바로 지금 여기거든요. 진짜 와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저거 보고 이제 내려와서 미용실이 보이길래 그냥 들어갔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랬더니 저기서 미용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저 선생님들이 머리를 잘하고 우리 이쁜이가 다 이쁜데 머리 스타일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 잘 부탁해요. 우리 이쁜이 머릿결 날리는 분이죠. 머리 자르고 그러고 다시 호텔로 옵니다. 자, 또 한 다음에 이제 다낭 왔으면 당연히 이제 아래 호이안 가봐야죠. 택시 타고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택시비는 저희가 15,000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호이안으로 갑니다. 호이안에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혹시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호이안에서 봬요.